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? 라고 질문하면 교인들의 삶이 변화해야 한다. 성경은 많이 알고 설교는 많이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다. 그렇게 대답들을 합니다. 문제는 어떻게 삶이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.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?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?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계십니까?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?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은혜를 느끼십니까?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